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드로잉된 파일을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고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분리한 후에 프리미어와 에펙에서 불러와서 개별 모션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이는 이 마크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진 것이고요. 포토샵으로 내보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 Export as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된 경로를 잡아주시고, 파일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에서는 포토샵 PSD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Use Artboard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아트보드 사이즈 그대로 PSD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체크를 안 해주시면 드로잉된 영역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드로잉된 영역만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될수 있도록 Use Artboard 체크를 하지 않고 Export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 모드는 반드시 RGB여야 영상에서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즉,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에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자, 레솔루션은 72ppi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라이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분리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라이트 레이어를 선택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풀렛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이 도큐멘트 모드는 RGB 컬러 모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OK 버튼을 클릭해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포토샵으로 건너가서 저장된 PSD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 메뉴 선택하시고요. 일러에서 저장된 포토샵 PSD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 한 군데에 각 마크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꽃잎 하나하나씩을 개별 모션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분리를 해야 돼요. 자, 레이어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요. 라소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꽃잎 하나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실게요.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면 레이어 메뉴에서 New 레이어 바이어 컷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보면 꽃잎 하나가 레이어로 분리가 될수 있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꽃잎들을 전부 레이어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분리할 레이어는 레이어 1번에 있으므로 레이어 1번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라소틀로 다음 꽃잎을 드래그해서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메뉴, 뉴, 레이어 바이어, 컷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어 3번으로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복이에요. 우리가 분리할 꽃잎 이미지는 레이어 1번에 있으므로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 라소툴로 분리할 꽃잎의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메뉴 뉴 레이어 바이어 컷 레이어 4번이 생겼고요. 자, 다시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요. 분리할 다음 꽃잎을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레이어 메뉴 뉴 레이어 바이어 컷 선택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을 보면 꽃잎들이 모두 레이어로 분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로 가져갔을 때각 꽃잎의 레이어 이름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꽃잎 1. 자, 레이어 이름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요. 꽃잎 2. 자, 순서대로 이름을 잡아주시는 게 혼동되지 않겠죠?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자,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또한 레이어 순서도 차례대로 배치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꽃잎 2 레이어를 1레이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3번 레이어는 또 아래쪽으로 해서 꽃잎 위에 위쪽으로 배치. 자, 4번 레이어도 아래로 배치해서 꽃잎 3번 위에 배치하면 순서대로 꽃잎 1, 2, 3, 4, 5로 레이어가 정리가 됐고요. 제대로 레이어가 분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각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온, 오프 시키면서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분리됐고요. 예, 분리됐고 2번, 3번, 예, 요게 2번이죠. 1번. 자, 이렇게 꽃잎이 분리된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다시 눈 아이콘을 온 시킬게요. 자,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된 것을 저장을 할게요. 기존 이름을 덮어씌워서 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S키 눌러서 덮어씌워서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레이어가 분리된 것을 프리미어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미어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뉴 프로젝트 하시고요. 시퀀스를 하나 만들고 불러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서 뉴 아이템 클릭하시고 시퀀스 메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DVC Pro HD 카테고리에 있는 DVC Pro HD 1080i60을 선택하고요. 자, 시퀀스 네임은 기본 이름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OK 버튼을 클릭해서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에서 드로잉하고 포토샵으로 저장한 후에 포토샵에서 분리한 레이어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I 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저장했던, 즉 레이어 분리했던 파일을, 포토샵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파일을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때는 Import S에서 Individual Layer를 선택하여야만 레이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현재는 기본값은 Merge All Layer인데 포토샵에서 만든 레이어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Individual Layer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든 레이어 꽃잎 1에서 5번까지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K 버튼을 클릭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로 들어오고요. 이 폴더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할게요. 자, 타임라인 우측 하단에 원 버튼을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플러스 키를 눌러서 클립을 확대를 해 주시고요. 자, 클립을 두 번째 클립부터 위쪽 트랙으로 쌓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분리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꽃잎 하나하나의 모션을 별도로 줄 수가 있겠죠. 추후에 네스트로 중첩시켜서 2차 모션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리미어에서 눈 아이콘을 한 번씩 껐다 켰다 온오프 시켜서 꽃잎이 레이어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개별 모션을 따로따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모션을 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펙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뉴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역시 프리미어와 동일하게 컴포지션을 만들고 불러와도 되지만 컴포지션을 만들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컴포지션을 만들고 불러오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고요. 컴포지션 사이즈는 프리셋에서 두 번째 섹션 하단에 있는 HDTV 1080 2997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OK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다음 컨트롤 I 키를 눌러서 임포트 창을 호출하고요. 포토샵에서 저장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Import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에펙에서 포토샵 레이어를 불러올 때는요, Import Kind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옵션에서 에디 테이블 레이어 스타일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분리한 레이어의 썸네일이 보여지고요. 타임라인으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온 폴더를
그대로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실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폴더를 드래그하면 레이어 위치가 달라져요. 자, 요 레이어를 삭제하고요. 딜리트 키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꽃 마크 컴포지션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자, 꽃 마크 컴포지션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자, 그러면 꽃잎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있고요. 자, 그러나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자, 레이어를 보려면 요 1번 레이어, 컴포지션 레이어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눈 아이콘, 비디오 아이콘을 한 번씩 껐다 켜볼까요? 자, 포토샵에서 분리된 레이어가 이렇게 에펙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이 지금 무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오려면 요 레이어를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 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쪽으로 건너가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 자, 여기 아까 가지고 온꽃 마크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클릭 딜리트. 그리고 컨트롤 V 키를 누르면, 자,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으로 꽃 마크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그해서 컴포지션에서 위치를 잡으시고요. 자, 개별 모션을 주면 되겠습니다.